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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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디고? 네, 집입니다. 뭐하노? 그냥 이제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금.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예, 예. 뭐 할 거 없나? 뭐, 굳이 뭐 할 건 없죠. 올라갈게. 스파링 방송 한번 할까? 아니, 오지 마세요, 형님. 왜 올라오고 하십니까? 왜 올라오고 하십니까? 아니, 어제 본인이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나? 네, 기억 안 납니다. 어제 술 두 병이나 마셔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어제 술 두 병 드셨다고? 예, 기억 안 나요.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나는 어제 술을 네 병 마셨는데도 네가 하는 말이 귀에 쏙쏙쏙 들었던데. 저 필름 끊겼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한 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니, 네가 스파링, 형님 뭐 저하고 한 판 하실래요? 네 안 했나? 기억 안 나. 저는 뭐 술만 먹으면 다 그래요. 누가 민구형님을 잠깐 부착하고 다 부착하기 때문에. 예, 그냥 습관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녹방에 들어가가지고, 니 어제, 니가 나한테 만행했던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보고, 네. 대구 올라갈게. 대구서 한번 보자. 안 되겠다. 대구서 한번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예. 괜찮겠냐고. 예. 네, 형님, 오십시오, 형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이빨 털고 앉았네. 쏘바람이. 일단 알았다. 집에 와서 전화할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잡아볼까? 어? 건디디 이거 한번 잡아볼까? 이거 너무 금방 뜨는데 이거. 어? 한번 잡아야 되나? 내가 태국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마 잡으러. 너무 금방을 떨더라고. 어? 어제 전화 와가지고, 형님, 한판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진짜. 올라가, 스파링 한번 해야 되나? 스파링. 조직에 쓴맛을 안 빚어야 되나, 토요일인데. 어? 오늘 토요일인데 막 조직에 쓴맛을 한 피줘야 되나? 뭐 왜 되노? 집에서 방송하는 게 맞나? 아니면 건디디를 잡으러 가야 되나? 뭐 왜 되노? 스파링이 어디 내한테 형님 스파링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더라고. 아, 막 짜증나갖고 막. 아, 왼팔 안 쓰게 됐나? 내일 된다 그랬더만. 양팔 다 쓰시지, 형님, 이러더라고. 어? 아, 그때 바락바락 말 듣고 하는 거 봐봐. 어?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어? 건용다리 요거는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 어? 영정을 먹더라도 이 건용다리는 한번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오늘 내가 오늘 한번 올라가 한번 달아볼까 이거. 주정차 박수지입니다. 후담 따달라 할까? 어? 건디디 저거 정확하게 몇 살이지 저거? 서른 살 아이가? 건디디 서른 살 아이가? 서른 살에
서른 살에. 서른 살. 아, 서른 살 아이가 서른 살. 잠시만, 이 새끼. 전화해서 호소한 딸 봐. 보자. 아, 경상공고. 경상공고 30살 권용문이. 뭐 하나 물어보려고. 예. 아니, 경상공고야, 아는 아들 있나? 경상공고. 뭐, 아니, 연락하면 알지. 그 경상공고 서른 살에, 그 서른 살인데, 경상공고 나왔다는데, 권용문이라고 하나? 모르지. 들어본 적 없지? 듣보자, 말가, 듣보자. 듣보. 그 반품 하는 거 존나 까불던데, 뭐, 진짜. 누구? 누구? 그, 근데 이리 끝났나 봐요, 그. 뭐야, 정말, 응급 의자를 잡고, 뭐, 영화 볼것 같은데, 개 새끼, 잡으러 가야 되겠네, 뭐. 권용문이, 아, 니 건디디 하는구나. 예. 네. 역시, 내 아프리카 방송을 이제 보고 하니까, 웬만한 비제들 다 하네. 아니, 네, 계속 그, 경상공공과 그 통 잡고 나왔다고 계속 헛대기를 쳐가지고. 진짜 그, 경상공고 서른 살 나는 아들, 저기다가 알아볼까, 확실하게. 진짜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래? 아니, 아, 아니, 아니, 대군, 네, 아니, 대군 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전화한 거야. 지금 아, 전화해가 보러 가줄게. 아, 근데 지금 방송 중인데, 아, 내가 그럼 차에서 응.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니 전화 올 때까지. 어, 알겠다. 서른 살에 경상공고 권용문. 응. 권용문. 알겠다. 어. 응, 바로 전화할게. 응. 자, 후다 한번 따고 올라가자. 뭐야, 이거? 알도 근데 살아있고 싶어. 수저야. 얘네? 머문다. 얘네 피살하신 것 같아. 알도 근데 살아있나? 얘 살아있어. 나 집에 약국 한 개 먹어야 누워있을까? 밥 먹고 와. 얘 이제 포항 가보려고 말인 거야. 포항 와. 지금 또래가 잔치에서 가야지. 누구? 철민이. 그다음에 잔치 씨발건마. 생일 잔치 촛불로 캐까 오라. 이제 딴 게 아니고. 예. 네 도에 밑에 희한 3년 밑에인가 서른 살에 예. 대구에 경상공고는 안 하니? 경상공고니? 어, 경상공고라고 한 데가 있나 대구에? 예, 있습니다. 그 서른 살인데 예. 저 동영이가 몇 살이고? 동영이 지금 11세지 서른 한 살입니다. 저 서른 살에 누구 있노? 동영이 한 밑에 건우하고 애들이 서른이가? 아니 동영이 돈입니다. 가들이 제 2년 밑에 아들 동희하고 명주하고 가들 빨리 연락해가. 예. 경상공고에 예. 권용문이라고 하는 아가 예. 그 졸업했는 아가 있다 하더라고. 예. 그 개새끼 만원 좀 알아봐보라고. 권용문이님? 권용문이다. 용문이 어디서? 안경 끼고 앞에 이쪽 고락을 생긴데 학교 다닐 때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나 좀 급하다. 이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 빨리 전화 좀 해. 권용문이는 죽었다 오늘. 권용문이 권디디는 오늘 죽었다. 이 새끼가 이게 니 형한테 이 새끼가 어? 니 오늘 후다 들어갔다 니 죽었다. 너의 실체를 오늘 어 정확하게 죽었다. 이 새끼가 이 형한테 뭐 맨날 공갈 협박하고 어? 형 뭐라 뭐 말 듣고 다 해보고 이 새끼가 오늘 뭐 한번 잡으러 가볼까 진짜 막 말 나온 김에 어? 전기과 권용문이 진짜 만나 어? 전기 통구야 만들어 볼까 오늘 씨발하면 이 경고 막노동 한놈을 봤나
자, 집에 가서 방송 킨다. 집에 가서 방송 킬게. 야! 예, 형님. 아니, 뭐, 니, 너가 학교, 너가 학교, 뭐, 선배들 전화 왔던데. 뭐 하라고요? 어? 뭐하라고요? 전화 왔으면. 아니 우야라고요가 아니고. 뭐하라고요? 우야라고요가 아니고 네 얼굴이 빨가야라고. 여보세요. 아니 그 뭐야 네 그 뭐 무슨 뭐 무슨 고등학교에서 네 통잡고 나왔다며. 뭐하라고요? 어? 물론이 뭔데? 물론을 말하세요. 물론. 아니 네 후다를 탔는데 아무도 네. 아무도 모른다는데. 모르는데 뭐하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이 새끼가 이게 또 뭐하라고요 형님?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아이 달았나? 아 형님 할 말 없으세요? 아니 할 말 없는 게 아니고 스바로만 네가 통이라며 마. 내가 뭐 통이라 말할 수 있죠. 통이 아닌데 마. 네가 후다를 했는데 마. 네가 마. 그런 학생은 잘 모릅니다 라는데 마. 아니 통이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 뭐 말도 못해. 네가 말을 해놓고 마. 네가 새끼야 통이라 해놓고 통인 줄 알고. 통인 줄 알고 전화해서 후다를 따는데 임마 어? 새끼가 아, 이게 아 그래서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임마 이거 안 되겠네. 니 오늘 스파링 오늘 됐나? 스파링이요? 스파링이면 나이 먹고 형님 뭐? 형님 나이가 33이시고 35이고 36이고 40살도 링에 올라간다. 나이 그 스포츠죠. 나이를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스포츠 BJ 하면 돼보자. 그 베스트 BJ는 포기하고. 아 저 그럽니다. 저 베비 따야 됩니다. 저 뭐? 저는 베비 따야 됩니다. 베비. 누가 니한테 베비를 주는데? 열심히 내가 베비를 따야죠. 누가 니한테 베비를 줘? 운영자님이 보고 주겠죠. 열심히. 운영자님이 니한테 베비를 왜 주냐 임마. 형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니 얼굴이 심하다. 어이 양반아 내 지금 대구 내려갈 테니까 내하고 스파링 됐나? 아 스파링 안 합니다. 뭐 스파링 할 것 같은데. 니가 어디 내한테 스파링 하자면 술 먹고 임마 니가 술 두 병 먹고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와 나하고 아, 스파링 나한테 지금 아니고 저 운동할 거거든요. 운동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합시다. 운동하고 나서 한번 니가 하면 삼룡이하고는 왜 했냐? 삼룡이하고 뭐 한 게 아니라 마들 좀 까불길래 그냥 한번 집아가 준 거지. 스파링 한 게 아니라 집아가 주다니. 네. 니가 집아 꼈잖아. 아 그건 집아 간 거지 형님. 뭐 했던 거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 니도 나한테 좀 맞아. 니 나한테 좀 까부니까 니도 나한테 좀 맞자. 오늘 내려갈게. 니 내하고 스파링 됐나? 안 한다고요? 아니 형님이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스파링 안 한다고 말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지? 이건 다 되셨다 진짜. 형님 안 한다고요 스파링? 예? 네? 니 어디 뭐? 니 이사했나? 예? 니 이사했나? 형님 저기 오셨잖아요. 아니 니 집에 지금 뭐 배경이 지금 다 틀리더만. 네, 배경이 연구인 거예요 저 형님. 뭐 니가 남캠이냐? 아 형님도 남캠이세요? 어? 형님도 남캠이세요? 아니 나는 남캠처럼 꾸민 게 아닌데 또 남캠처럼 꾸민 거 아닌데요? 뭐 그냥 근데, 조명하게 놔두고 아니 보니까 주변 아니 니 보니까는 그 주변 그 해놓은 게 보니까 완전 이기광 PD던데? 이기광들이에요. 이게 뭐 친구를 입고 이거 남캠이에요. 남캠이면 여기 뭐 액자도 존나 많이 있고 그렇게 남캠이죠 형님. 아니 니는 이기광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 보니까 말 좀 심하게 하시네 뭘 말 좀 심하게 하지 마세요 형님. 네, 오늘 나하고 만날래 그러면? 형님 뭐 하실 건데요 만나서 형님? 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말 아니 또 떨지 마라. 손 안 올렸다 떨지 마라. 뭘 떨어 형님 뭘 떨어요. 네 지금 말 버버버버 하면서 네 뭐 무슨 짜장 버벅 쳐먹은 것도 아니고 진짜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진짜 뭐 온몸에 문신이 있고 키한 190 넘어도 저는 제 말 다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아 그래서 만 아 그래서 만날 걸가 만날 걸가 솔직히 아 이야기해라. 형님 뭐 하실 건데요 오시는지요? 뭐? 형님 뭐 주제를 하나 잡고 이렇게 오셔야죠. 뭐 스파링 하자 이거 밤에 스파링 어떻게 할게요 형님? 이거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방송을 켜. 네네 방송을 켜갖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 하자 됐나? 아 뭐 형님 뭐 자꾸 시청자한테 이끌려다니세요 형님. 아니 시청자 방송이 끌어나가야지 시청자가 뭐해라 아니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디디하고 만약 헌팅 방송을 해라 그럼 헌팅 방송을 하고 만약에 시청자들이 니하고 스파링을 해라 그럼 스파링 네. 할게. 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초밥입니다. 쫄았나 우리가 뭐 알아서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서 이끌어나가야지. 아니 쫄았나 뭘 쫄아요 형님. 아 형님 진짜 아니 쫄았네 이거 쫄보네. 아니 니가 무슨 뭐 학교 통이라며 인마. 형님 이 새끼 통이라도 말해 이거 완전 배달통이네 이거. 여보세요
거거든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진짜 배달의 민족같이 생겨갖고 무슨 씨발 니가 무슨 수세미냐. 맨날 그 수세미 그 어? 난방차 입고 스바로 밑에 또 밑에 바지도 형님. 또 수세미 바지 입었네 저 미친놈 저. 얼굴에 점 좀 빼세요. 얼굴에 적박이 형님. 네? 형님 얼굴 보면 이구하나가 생각납니다. 점이 많으셔가지고. 뭐? 이구하나가 생각납니다. 이구하나. 이구하나. 네 얼굴이 스컹크다 이 방구쟁이야 이 샹놈 새끼야 얼굴에 방구 끼뿔라 형님 얼굴은 달봉입니다 나 지금 올라간다 달달봉아 달달봉아 형님 바보 있는 애 진짜 달봉이 100% 나 지금 잡으러 간다 너 형님 달봉이 아시죠? 달봉아 달봉 형님 그 옷 이거 너 계속 까불다가 내가 잡으러 간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 새끼 이거 잡으러 가야 되겠네 어? 아는 모르는데 이미 아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미 아는 사람 필요 없다 알아볼 필요 없고 안주 내가 경기가 권영구를 맞을게 형 대구 내려가 그만 잡을 일 있으면 같이 한번 잡으러 가자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래 큰일이 있다 큰일이 전기가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네 어? 전기가 나왔는데 어? 뭐라고? 전기통 전기로 뒤집불라 이 미친놈이 잡으러 가볼까 이거 아 내 포순이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려가는데 이제 포순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못한다 어? 얘들아 포순이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뭐 어 저 권용문이 함 잡으러 내려가는데 함 따겠는데 오늘 아 예쁜님 별소리 뭔가요 별소리요 어 이은하에 돌이키지 마요 오늘 내려가볼까 아니 내가 강아지를 포순이를 저 술비호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어? 동생 술비호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술비호 저거는 우리 포순이 보면 내라고 나라고 생각하고 담뱃불로 막 지지고 술 먹이고 이럴 것 같아 사료에다가 술 태워갖고 죽어 이럴 것 같아 저 어? 술비호 어 그동안 나한테 스트레스 쌓인 거 우리 포순이한테 다 하풀할 것 같아가지고 술비호한테는 개를 못 맡기겠다 어? 불안한 놈이야 몽키한테 맡기세요 몽키한테 맡기면 안 돼 몽키는 여자들 여자 게스트들한테 어, 강아지 이거 끌고 저 헌팅방송으로 갈 것 같다 어? 어 끌고 이거 헌팅방송으로 갈 것 같아 나가면 안 되거든 너 계속 물래? 어? 새끼가 이게 너 계속 아빠 물 거야? 아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어? 너무 새끼가 신발 저 조던 저 다 물어 뜯어놨어 지금 어? 어우 뭐 뭐? 아니 건디디 아프다 포순아 가만있어